러셀 이번에 성공. 지금은 타점이 참 좋았죠. 예. 자, 한 번의 공격이 막히자 재차 공격을 시도해봤던 카일 러셀. 이런 부분을 좀 자신있게 그냥 때려주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 부분을 예전에 이승률 감독이 지적한 바도 있었는데요. 자, 서비스를 기록하는 카일 러셀입니다. 조금 더 과감해지길 원하는 이상준 감독이었고요. 다시 한번 서비스를 기록하는 러셀. 이런 부분은 자신감이 없었어 지금 서브 25 범실을 주는 거거든요. 야, 초반부터 터지는 카일 러셀의 서브에이스. 강한 서브. 방뜨기 맞고 라이트 페이드 타임 프로텍. 떨어지는 서브, 황동이 받고 올라갑니다. 러셀! 러셀 선수도 이렇게 가운데 시간차 이런 공격을 참 좋아하는 선수예요. 예. 띄웁니다. 중앙에서 러셀! 맞고 나갑니다. 이런 상황이 많이 나왔죠. 예. 자, 다시 한번 강하게 또 넘어와요. 서브에이스. 서브에이스입니다. 러셀. 자, 세 개째 서브에이스 러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늘 러셀 1세트부터 정말 좋습니다. 찬스볼. 김광국 타이프로. 자,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한국 전력 쪽으로 넘어가죠. 예. 간격을 벌려놨습니다. 러셀의 서브 또 흔들려요. 에이스를 기록합니다. 네 개째 서브 에이스 만들었어요. 야, 카일 러셀 오늘 블록킹이 두 개 모자른 트리플 크라운을 앞두고 있습니다. 직접 포인트가 아니더라도 너머로 다이렉트 공격까지 친다면 한 개 이상의 서브 에이스를 만들어낸다는 바이죠. 예. 다시 한 번 또 들어갑니다. 연속 서브 에이스. 야. 자, 오늘 경기 MVP인 카일 러셀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러셀 선수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Congrats for the win. How do you feel? 감사합니다. 말씀 부탁드릴게요. We feel great. I feel great. It was a good 3-0 win. It was an important win for our team. And what better way to come off of a break and win 3-0? 일단은 그 일주일 정도 쉬고 나서 첫 게임을 가졌는데요. 이렇게 기분 좋은 승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자, 최근에 공격도 좀 자신감이 많이 생겼고 그다음 서브 에이스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전체적으로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1, 2라운드보다 많이 좋은 것 같아요. So it's been good rather than first round and second round. So how do you feel? I feel good. Sorry, I repeated that. Yeah, it's nice. The name of the game is confidence. That's what we've been preaching and so I just try and play as confident as I can and do what I know how to do. 최대한 자신감을 많이 경기 중에서 발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기장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서브 리시브에 대한 부담감이 컸을 것 같은데 최근에 그 부담을 좀 많이 턴 것 같습니까? So we've been changed with our reception tactics. So is it make you comfortable? Yeah, it makes me more comfortable. It's always nice to just be able to focus on attacking and serving. So I think it was a good strategy, but I'm always ready to step in and pass if need be. 그래도 아무래도 서브나 공격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 돼서 조금 더 부담을 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브는 항상 받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아, 러셀 선수 아내가 얼마 전까지 있다가 이제 돌아갔는데. I just went back to the American. 예. 이제 미국에서 봐야 될 아내에게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So anything for you that she has to be watched with TV. Well, I'm sad she had to go home, but I love you.
Thank you for supporting me and being my number one fan. I miss you and I'll see you soon. 우선 먼저 그렇게 돌아가서 너무 슬프고 그렇지만 항상 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내 1호 팬이 되어줘서 고마워. 곧 봐요. 네, 오늘 러셀 선수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 Congratulations.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